지난해 구로구에 처음으로 조성된 안양천 환톱길이 어느새 맨발 걷기 성지로 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. 이에 구는 연진근린공원 편백나무길에 환톱길을 추가로 조성했는데요.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7일 연지근린공원 황토길 조성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. 약 460m 규모로 조성된 황토길은 제방길과 소단길을 황토로 덮고 한 바퀴 순환하는 형태로 이어졌는데요. 흙막이와 안전을 위한 난간이 설치됐고 세족장이 갖춰져 있어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느끼며 맨발 걷기를 할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. 새롭게 조성된 황톱길을 가족, 이웃과 함께 걸으며 일상 속에서 지친 몸을 풀고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.